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예보 기간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상층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면서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겠는데요. 이에 따른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 지역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에는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